자, 다음은 특징적인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부터 알아볼 텐데요. 정태근 팀장님, 네. 오스템 인플란트 오늘 거래가 재개됐는데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 네.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주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건 뭐 단기적인 현상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보통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갔다가 이게 상장이 유지가 되게 되면은 상장이 유지가 됐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인해서 급등하는 경우가 과거에도 종종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같은 맥락에서 조금 해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이 상장이 유지가 됐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은 단기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단기 변동성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장이 유지가 됐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소멸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기업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상장 폐지가 되지 않고 어쨌든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상장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단기적인 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좀 추격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디오라든지 여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스템 임플란트 쪽으로 굳이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디오라든지 여타 다른 임플란트 관련주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영역은 좀 다르긴 하지만 똑같은 의료기기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치아 관련 쪽보다는 좀 피부 미용 쪽 관련된 쪽으로 의료기기 쪽을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영역은 틀리긴 하지만은 의료기기라는 큰 카테고리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일단 피부 미용과 연관된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승산 있지 않을까. 지금 아시겠지만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많은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잡음이 있는 이 오스템 임플란트 쪽보다는 아무래도 피부 미용과 연관된 의료기기 쪽을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오늘 상승하는 테마들 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전반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공급망 편입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이 폐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호재로 이런 섹터들이 현재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좀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좀 지속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여전히 시장을 반등하는 국면들 속에서 테마주 중심이었던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국내 최초로 해상공항을 추진한다는 그런 이슈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오늘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업성인 연관성보다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 부산이라는 지역을 어떤 기반을 하고 있다는 그런 연유 때문에 일단 강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테마주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보산업이 현재 20%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화금속이 현재 18%대 강세, 한국종합기술이 9%, 그리고 부산산업도 현재 4%가량 현재 상승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가석도 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이 국무회에서 의결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 시간에 걸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 흐름들이 현재 아침 쪽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무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후에 이제 예타 면제 결정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뭐 총 사업비는 한 13조 정도 현재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일단은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울릉 공항이 현재 진척이 한 15% 정도 진행된 걸로 현재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으로 가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영종도 신공항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울릉 공항 이런 부분 좀 진척이 되다 보니까 가덕도 신공항 쪽으로 지금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이 부산이고 그리고 군대 생활도 가덕도 근처에서 했었는데 물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뭐 사업성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쪽 같은 경우는 수신도 깊고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또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좀 봐야 되는데 수심이 깊다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 기초 토목이 상당히 조금은 신경 써야 된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추진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수혜주가 많이 나타나겠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도 얼마만큼 또 기반을 좀 다지고 있는지 대한 부분들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좀 말씀드리고 보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 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분들이 국무회에서 의결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세종시 종합계획 수립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대주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서대 말씀을 드렸듯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공급망 편입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덕신하우징이라든지 동일제강,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 또 가덕도 신공항 관련 테마로도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덕신하우징이라든지 동일제강 같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건설 중소형주라든지 철강 중소형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유지는 단기 변동성으로 해석을 해주셨고요.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까지 테마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재 차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이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을 좀 뭐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뭐 전일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 뭐 아침에 시작했을 때는 그나마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약 한 1% 좀 안 되게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일본 내 이제 한류 콘텐츠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내 콘텐츠 배급으로 어쨌든 한류 배급 콘텐츠 제급으로는 1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우리나라 새 정부가 들어오면 한일 관계가 기존 정부와는 다르게 새로운 이제 바람으로 어쨌든 개선이 될 거다라고 이제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기대감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퍼스 코리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 내에 한류 콘텐츠를 배급하는 1위 제작사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반일 감정이 있지만 일본 내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약간 반한 감정이 좀 있는데 한일 관계가 많이 개선된다라고 보면 그런 반한 그 감정도 많이 낮아질 거다라고 보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에 대한 소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 배급사에 대는 당연히 매출 쪽이나 이런 쪽에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적도 상당히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약 40% 정도 성장을 한 460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올해 460억에서 약간 100억 정도 더 그러나 560억 이상의 매출이 나올 거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올해 한 1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50억 가깝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보다 내년도에는 약 40% 가깝게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이다. 이 밑바탕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일 관계 개선 그런 기대감도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코퍼스 코리아가 올해 드라마 제작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드라마 제작이 3편 제작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제작 사업을 통해선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제작해서 이제 그 매출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영업 이익률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이 실적이나 주가도 상승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바로 이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이 약 3,300원 좀 넘어 있는데 매수 가격은 3,200원 정도의 매수를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 가격은 4,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한일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되고 그런 분위기가 좋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5,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 라인은 2,9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내 한류 콘텐츠 배급 업체인 코퍼스 코리아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000원, 그리고 손절가 2,9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오늘 아이 컴포넌트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앞으로 OLED 쪽으로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상을 하시겠지만 아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롤러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좀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그 삼성이 이 롤러블 관련해서 어떤 그 특허를 두 건에 출원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와 관련된 기업들도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롤러블 디스플레이와 연관된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 되는데 일단 아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커버 윈도우 고경도 그리고 고내구성 기능성 필름을 양산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성전자 직접적인 어떤 연결고리는 없는 상황이지만은 과거에 LG 디스플레이가 롤러블 폰 그리고 롤러블 TV 이런 부분을 준비할 때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삼성이 좀 흡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LG 디스플레이와 어떤 연관성 그리고 이 인연을 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와 롤러블 관련된 국책 과제를 완료를 이미 만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롤러블이라는 지금 플렉서블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아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이름이 계속 종종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신사업을 진행할 때는 기술력이 있거나 아니면 경험치가 있는 기업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롤러블 그렇다라면은 이 롤러블 같은 경우에는 신영역이기 때문에 기술력 있거나 경험치가 있는 기업을 보게 된다면 경험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아이 컴포넌트가 좀 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이 시스템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 어떤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롤러블 디스플레이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 아이 컴포넌트를 오늘 공략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 밴드는 7,700원에서 7,800원 정도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680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천절가는 7,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롤러블 디스플레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아이 컴포넌트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